63cm대 53kg 흰색도복의 김도원 145cm대 3kg의 결승전 같은 경우는 본부석을 다치고 이번 사건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장관 위에 검도 바로 네.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결승전 초등부위가 되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활발하고 기대기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머리치기를 서로 시도했고 김도원이 허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. 김도윤과 김도원의 대결. 어린 학생들이지만 저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 3년 내지 4년 이상의 그런 검도 경험이 필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김도윤이 수련하는 3년 4년입니다. 네. 김도현이!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을 매우 중요시 해야 되고 또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. 네. 자칫 지도자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요령이나 기술만을 강조하면 초등학생들이 기량이 늘지 않고 상당히 발전하는 김도원! 아주 물러나면서 치기 아주 무지게 치기 한 점을 땄습니다. 그렇습니다. 초등부는 3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절반을 넘고 1분 15초가 남았습니다. 네. 이제는 흰색도복의 김도윤이 좀 붙어졌는데요. 흰색도복의 김도원 선수 아주 작은 체움에도 불구하고 이 죽두의 그 파력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머리치기 기본이 충실하기 때문에 김도원이 김도윤의 허리치기 좀 막은 것 같은데. 네, 조금 내려갔죠. 신장이 좋은 김도윤. 비교적 작은 김도원. 김도원이 앞으로 걸습니다. 네, 정식적으로 김도윤 선수 합판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격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28초 남았습니다. 네. 머리치기 시도할 때 허리를 받아쳐서 두겹을 따서 우승을 했습니다. 네, 27회 2019 SBS대 전국 검도왕 대회 초등부 우승은 동해검도관의 김도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. 네.